미국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관내 중국 직원들 전원에게 72시간 안에 철수하라고 한 것인데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전 예고 없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통보입니다. 중국이 먼저 관련 내용을 발표할 때까지 미국의 사전 예고는 없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기한 브리핑 서두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단어를 꺼내들며 어떤 조짐은 보였습니다. Today I want to provide an update on our response to the China virus. 이번 철수 명령은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촉진제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폐쇄를 명령한 중국 총영사관이 있는 휴스턴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텍사스주의 중심지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 당적을 보유한 사람들의 미국 내 입국을 봉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점, 또 법무부가 어제 중국인 해커 두 명을 기소한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진원지, 또 백신 개발 정보 등과 관련해 중국과 민감한 현안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But it is worth noting that just yesterday the Justice Department unsealed an indictment that charges two Chinese hackers who were sponsored by the government there of steal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most recently targeting American biotech and other companies that are developing coronavirus vaccines. 한편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에 중국도 즉각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 나아가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폐쇄 통보를 받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에서는 어제 저녁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 영사관 측이 기밀 문서를 소각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